헤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것 오늘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수상하고 싶었던 핫틀 콜벳, 바로 이 쉐보레 콜벳 C7 컨버터블 모델 한번 다이캐스트 리뷰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핫틀 콜벳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많은 모델로 리뷰해드렸지만 이번에 이 쉐보레 콜벳 C7 컨버터블 데려온 이유가 색감이 되게 예뻐서요 솔직히 색감도 개인적으로 이런 보라색상의 매력적인 컬러를 해줘서 이번 한번 기회 돼서 이번에 이 모델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하트 쉐보레 콜벳 C7 컨버터블.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보라 색상으 소장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기회가 와서 이렇게 소장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이차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요즘 나온 콜벳하고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요즘 나왔던 콜벳 C8 같은 경우는 미드십 엔진을 쓰고 있다면, 이 차는 무려 프론트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콜벳 시리즈들하고 똑같이 세다. 이 콜벳도 마찬가지로 프론트 엔진을 써둔 그런 마지막 콜벳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콜벳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 차는 프론트 인지를 마지막으로 장착해 준 마지막 콜벳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쉐보레 콜벳 C7 컨버터블, 이다이캐스트아머전면버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쉐버러 콜벳 C7 컨버터블의 전면 물어보시면요 헤드램프 도색 디테일도 훌륭하죠 비록 헤드램프 도색 디테일도 훌륭하지만 좀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이 모델은 사이드미러의 부대가 좀 아쉽게 다가오는데 솔직히 그 사이드미러의 부대는 아쉽지만 그래도 헤드램프 도색 디테일이나 그리고 약간의 라디에터 그릴 그리고 에어인 테이크 마감 훌륭히 잘해준 점을 개인적으로 맘에 듭니다. 그거는 맘에 들지만 사이드미러의 부재가 조금은 허전하게 다가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전면발 퀄리티는 훌륭하지만 좀 사이드미러의 부재는 조금은 허전하게 다가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보라 보시면요. 측면발 바디라인도 역시 콜벳만의 멋을 잘 살려줬죠. 역시 콜벳만의 근육질적인 바디라인 디테일이나 그리고 5 스포크 휠 그리고 약간의 사이드 스커트 마감도 훌륭히 제안해줬고 그리고 앞쪽에 에어덕트 마감도 훌륭히 제안해줬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에 테일램프도 도색이죠. 후면부에 테일램프 도색이나 약간의 엣지 스포일러 그리고 이런 머플러티 마감도 훌륭히 제안해줬고요. 그리고 여기기 내부 한번 보시면. 오픈카 모델이야 내부 디테일도 신경을 써준 걸 보실 수 있어요. 확실히 오픈카 모델이만큼 내부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쉐보레 콜벳 시7 컨버터블 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토대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다이캐스트를 만나보면서 느끼던 확연하게 그런 느낌이에요. 좀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진짜 잘 뽑아준 금형이라 생각해요. 그한 가지 아쉬웠던 포인트가 무엇이냐? 바로 사이드미러의 부재. 바로 사이드미러의 부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솔직히 그 사이드미러의 부재를 제외하고는 정말로 잘 뽑아준 금형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이런 등화류 도색 디테일이나 이런 베기 팁 마감, 그리고 약간 에어 인테이크나 보니 벤트 디테일도 훌륭히 제안해줬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지만,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가 바로 이것. 내부. 내부 재현은 상당히 잘해줬다는 건데요. 확실히 오픈 커버 데리만큼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신경 써준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쉐보레 콜벳 시스컨버터블이 다이캐스트라는 저희 리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콘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캠바